안녕하세요. 아, 120번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어디, 어디? 우리 수단. 제 친구가 계요. 어이구. 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친구. 야, 청년 회장의 인기가. 내 친구가 계. 네. 안녕하십니까. 야,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의리수산 사장 김범민입니다. 아, 의리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냥 의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연예 동료들 소개해 주잖아. 네. 동료들이 뭔가 힘들 때나 뭔가 이렇게 막 먹고 싶을 때 알아서 먼저 전화해서 막 보내주고 더 보내주고 막 박수홍 선배 김영임 그렇게 배달 김영임 선배님도 여기 배달시키잖아. 아, 하출하고 선배님. 와, 형도 얼마나 의리가 있냐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내 돈은 안 빌려주고 나로 인해서 한 번 본 사람은 바로 돈 빌려주더라고. 야, 아, 그 인맥 점프의 달인이라고 보면 돼. 쓸데없는 소리는 반상에 가서 알아야지. 자꾸 이상한 얘기만. 의리가 있으면. 아, 의리는 최고. 아, 그 의리가 점프를 해서 의리를 발휘하시네. 아, 나는 의리가 없고 나를 인해서 소개받은 사람한테 의리를 지키는 거. 그것도 의리는 의리지. 어쨌든 의리죠. 점프 의리. 이거 그거 아니야? 와. 민어. 와. 와, 이거 민어? 민어. 와. 좀 이따가 아마 맞춤 보실거예요. 반띠 형님. 네. 눈빛이 바뀌었어 여기. 천재가 돼요. 이 형은 여기만 오면 천재가 된다니까. 표정이 약간 너무 진지해졌어. 아, 활민어 정도 뭐. 활민어요? 아니, 활민어. 야, 그냥 민어랑 활민어랑 달라. 아이, 식감이 틀리지. 그냥 민어랑 활민어랑은 벤츠랑 벤츠 AMG 이 차이라고 보면 되나? 그냥 중고차랑 새 차라고 보면 돼. 아, 언더스탠? 언더스탠의 뜻은? 아, 언더스탠. 고기 보고 있잖아. 조용히 하라고 좀. 언더스탠. 사람들 많은데 가끔 좀. 아니, 언더스탠의 뜻은 알고 얘기. 아니, 알고 얘기하는 거야. 언더스탠? 언더스탠. 언더는 뭐고 스탠은 뭐예요? 언더. 미 좋다. 스탠. 스탠바이 스탠. 아주 좋은 거지. 사람들 많은 데서 물어보죠. 붓발이 너무 좋은 거. 예, 붓발이. 아, 지금 봤어요. 와. 이게 이제 빨간 다금발이. 이게 붓발이가 지금 여기서 제일 비싸고. 네. 붓발이 이거. 아. 요거요? 바로 일반 사람들이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이게 확실히 좀 잘 아는 거 맞아요? 아, 박사님이시죠. 아. 붓발이 아는 분들 별로 없어요. 미키 형수 TV는 좀 보셨어요? 구독하고 있으면 진짜로. 아, 진짜로요? 신기통 그거 보고 내가 전화했죠. 나한테. 아. 야, 호수야. 야, 강수 거기 강수 씨 거기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야, 기다려. 내가 해줄게. 갖고 내가. 아. 고맙다 진짜로 강수야. 야, 빨리 구독하고 있으면. 예. 형님과 내 친구의 수준 차이가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횟집을 하시는 거고 최고의 어떤 시장의 어떤 사업을 하는. 약간 형이 고교 야구면 프로 야구인가? 아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프로 야구 맞지. 근데 여기 큰 고기가 많네. 우리 집에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있지, 요거보다. 산지들은 또 자연산들이 많을 거고, 여기보다는 자연산들이 많아. 산지, 아니면 산지는 아니죠. 아, 산지는 아닌데. 산지는 아닌데, 요거, 그 남방 산지는 얼마 됐어요? 저번 주에 샀어. 탈수 안 했어, 아직. 메뉴는 제가 알고 횟집을 하신 날에서. 네. 한정 지금 100% 아실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걸로 지금 준비는 싹 해놨고. 아. 세트는 싹 해놨습니다. 사실 뭐 제대로 평가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로. 아. 불동도 좀. 예. 했습니다. 자연산 민어 한 접시에. 아. 민어. 시마즈라고 일본만 하면 안 되구나. 전갱이하고 도다리하고 참돔하고 줄돔하고 이게 믹스한 게 있어요. 아. 자, 얼마나 횟집에서 수준이 있는지 형이 자주 쓰는 용어를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닭개바시가 뭔지 아세요? 닭개바시? 예. 저는 닭개가 일본말이라서 일본말을 잘 몰라서. 아, 닭개맛이는 뭐예요? 아니, 그거 뭐 최근에 쓰는 젓가락. 긴 젓가락. 그거 하나 알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써먹어. 뭐 닭개맛이상? 나보고 닭개맛이상. 진짜 고기는 좋은 거 같네. 아, 자연산. 지금 뭐 자연산 많고 고기 사이즈도 좋고. 그럼 한번 집어봐봐요. 뭐가 자연산이고 뭐가 양식인지. 이거 돌도다리. 이게 자연산이고. 아, 이게 자연산이고. 그리고 저기 막 아까 뱅에돔 보이더라고. 뱅에돔이요? 손으로 집어봐봐. 뱅에돔이 숨어있네 지금. 어디 있던데. 저기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붕어같이 생긴 거. 아, 여기도 자연산입니까? 아, 자연산. 어. 맞아? 지금 뭐라고요? 양식인데요? 양식? 아. 저거는 일본산 양식이야. 아, 일본산? 아, 아니, 나는 일본산은 솔직히 안 써봤어.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좀 약간 신뢰가 무너지나. 아, 국발 얘기했잖아요. 국발이 원래보다 자연산이니까. 아, 저거는 확실히 일본 양식이 맞죠? 아까 말한 거는. 일본 양식 아니,
나는 아니 돌돔도 일본산은 다 나와. 네, 근데 저기만 한 숫자로 저거 뱅에돔은 일본산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약간 백종원 느낌이었다면 지금 다시 똥띠로 돌아왔어. 한 마리에서 가는구나. 아니 저거 왜 한 마리만 저기 딱 있어가지고. 가격은 어때요? 딱 적당하지 뭐. 아닌 건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네. 아니 이 정도는 다 맞지. 저런 거 나가줘야지. 강사 정말 고맙습니다. 아. 백이라고 힌트를 랍스타 좀 올렸거든요. 와. 아, 개집도 아세요? 형 개집 가가지고 한번 좀 봐요. 개. 개를 봐야지. 형이 아는 그 개가 아니에요. 뭐. 아니 개개하고 뭘 모르냐고. 순항호도 얘기. 아니 여기에 무슨 그 개가 있겠어? 우리가. 여기 형님 개 드셔? 아니. 이 개는 먹는데 다른 개는 내 부처님 오신 날이 생일이래가지고. 야 말도 잘한다. 네. 어디 방송국에 나오는 거야? 아 미키 강수 TV라고. 그 두고. 네, 여기 한마디 물어볼 거 없나? 아, 난 평택 사는데. 아 그래요? 네. 평택으로 이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평택으로 이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시? 이행시 평. 평. 아 그거 별안가나 생각이 나나? 생각이 안 났습니까? 별안가나 생각이 안 나. 아 그러면 네. 선생님 여기 성함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흥석입니다. 네. 꼭 미키강수 TV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략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난 45년 동안 단 하루도 집에 머무른 적이 없다. 아 그 기록을 누가 깰 사람이 없다. 45년 동안 네, 단 하루도 24시간 집에서 머무른 적이 없는 사람. 와 강태공 전략가는 뭐야? 한번 전화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까 전에 이제 개 올렸다는 게 네.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풀트랩하고 대게 두 마리하고 랍스터 하나. 와, 너 왜 그래? 아이고, 어째 우리 친구랑이 먹게 싸갑나. 아, 진짜 나도 고만가 보다. 그것도 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니 너무 많으면 아니, 멋있게 먹어야 돼. 나무면 버리면 되지. 와, 의리 있다, 의리 있다. 진짜 의리 야, 있다. 의리 있다. 개는 뭐 양식이다. 멍게는 양식이다. 자연산이다. 아니 저거 저기 막 저 랍스타만 빼고 다 자연산이지. 아 그래요? 확실해요? 그 랍스타는 아니, 캐나다 할리팩스에서 잡히는데, 네. 제가 그 자연산을 알고 있습니다. 아 자연산. 아, 랍스타는 자연산을 알고 있습니다. 랍스타가 자연산으로? 할리팩스도 캐나다. 아, 난 캐나다 안 가봐서 양식인 줄 알았어. 가리비 양식이네 가리비. 아 이거 다 틀리네. 아, 멍게도 양식이야. 당황스럽네. 랍스타가 아니 랍스타가 500타마씩 나오고 이러니까. 뭐? 상어 이거 찍어봐. 아 참치네. 네? 상어가 아니고. 아니 참치랑 상어랑 아니 저쪽 조금... 옆에서 봤을 때 글씨를 안 봤을 때. 아, 저걸 어떻게 상어랑 이쪽에서 봐봐. 이쪽에서 봐봐. 여기서 보면은 어, 상어처럼. 아니 근데 자 봐봐요. 여기서 보면 상어 같다고요. 근데 참치라고 적혔잖아요. 여기. 아니 못 봤다고 글씨를. 아하. 아니 이쪽에서 보니까 상어인지 알았어. 야 연속으로 아주 끊질 않고 찍네. 방송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 전문가들은 틀리네. 아 이 좀 말하는 것도 이게 탁탁탁 나오고. 되게 신들린 것 같아요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이 그럼 전문가인데. 아 나 칭찬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 니도 전문가지. 근데 이 두 명이 같이 있으니까 네. 아우 제대로인데 인사해 주려고 정신이 없네. 아 일꾼 탄생. 아이고. 사진 한 번. 언니 사진 한 번. 아유 감사합니다. 특급 연예인들 틀려. 잔치상을 꽃 같다고 잔치할게요. 야. 대게도 잡고 킹크랩도 잡아. 와 초대박이다. 사이즈가 틀린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이. 얼마 받아 이 정도면? 뭐 한 100만원 이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와. 최하. 와. 아, 얘 좀 무리하는데. 저 의리 형님이 이제 유튜브를 아는 게 어차피 우리가 이거 다 남길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깔아주는 것만 어차피 영상만 당기면 돼.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진짜. 와 미키향수 TV의 파급력이 이 정도네. 와 고맙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 유튜버랑 다녀야 돼. 아
아니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의 꽌시 이런 거 알죠? 오. 우리가 이제 중국 정치 권력에 있는 공산당원인데 접대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잠깐 단기형이 약간 쫑긋 같은데? 집 사이즈가 네, 눈 봐봐. 약간 쪼셨어. 사이즈가 아. 아니 나도 이렇게나 할 수 있어 근데. 야 이거 근데 진짜 잘해놨네. 여기는 속초 형님인데. 아 속초 형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개 자르는 진짜 기술자 중에. 아 개 자르는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저는 못 자르. 아 형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나 다 자르지 않아요? 우리? 네. 얼마 전에 그 알바 자랐다며. 전문가들이 오시니까 또 계속 주눅이 살짝 드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개 잘라주는 전문가는 처음 봤어요. 나 처음 봐. 보시면 속초에도 개만 몇만 마리 자르시는 거예요. 야 여기 서울인데 속초에서 개 자르시는 분을 모셔다가 자르네. 스케일이 틀리네. 원래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원래 계시는 분. 아 알지. 대기업일수록 세분화된 전문가 다 있는 거야. 아 그렇지. 잘하는데 진짜. 원래 속도신가요? 아니면 조금 평소에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속도가 좀 늦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와. 지금 요거는 약간 전문점 식으로 지금 자르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아 요건 강남 스타일. 예 강남 스타일. 이야. 요렇게 아 강남 사람들은 손에 뭐 묵수는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봤나? 와이프 한 30m 올라오라고 했나? 예. 네. 예. 네. 여기 앞에서 앉아서 먹어도 되세요? 예. 네. 아, 같이 오셨구나. 어, 네. 그러면 형도 여자친구 오라 그래요. 야, 오라고 하십시오. 예. 네. 오지. 여기에. 아이. 뭔 소리야? 그냥 이제 시장실을 어. 이제 요거 이제 FM 되는 말씀드리는. 요거는 2층인데 뭐? 요거는 네, 이제 와서 여기 우리 앞쪽에 앉아서 일반 이제 크랩 전문점 같은 데 가면 다 요렇게 그냥 이렇게 걔는 만약에 이렇게 몸을 딱 잘라가지고 이게 꽉 차면 몸이 차면 다리가 다 찬 거예요. 여기 이제 일시 아. 팔로 하는 거. 대게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포크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아. 집에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쬐기면 이렇게 빼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고급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미는 건데 이게 단점이 개포크가 없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일반적으로는 스펀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제일 이렇게 하면 아. 다리살이 꽉 차면 또 몸살도 다 꽉 차요. 검증하러 왔다가 배우고 가는 느낌인데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띠리띠리 형님이라고요? 아, 띠리띠리 형님. 아, 지금 개명했어요. 똥띠로 개명했어요. 아, 똥띠? 사람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지가 있지. 형수님은 미키광수 TV 보신 적은 없죠? 봤죠, 당연히. 아니, 진짜 봤어요. 아, 그래요? 일본 편 그때 찍는다고 해가지고. 아. 그 이후로 계속 보고. 아, 진짜로? 네. 관광공사에서 컨텐츠 담당자였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잘 나간 유튜버들 건 다 봐. 아. 그래서 니 걸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잘 나가는 것 같아 보는 거. 아, 경기 관광공사에서 미키광수 TV에 광고 태우려면 한 얼마 정도 태울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아우 야. 이제 PPL 담당자. 아 PPL 담당자. 아, 그럼. 아, 자 PPL 뜻이 뭡니까? 몰라. 설마요. PPL 모르겠어 요즘 세상. 대개는 여기 제일 이상적이에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와. 마늘을 그냥 밀기만 하면 이렇게 살만 싹 빠져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간혹 여자분들이 이제 간혹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잘라버리면 이제 털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머리카락으로 이제 오이는 건데 아. 머리카락 절대 아니에요. 아. 이거는 먹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간혹 막 빨아드시는 분인데 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빨아먹는 사람이 크게 나야 바둠 바둠 비두바. 랍스타 얼마야? 얘기해도 돼? 저 랍스타가 65,000원에 키로에 랍스타가 엄청 많이 올랐어. 비싸다라는 거죠? 비싼 거죠. 아. 저 대게는 완전 몸값 아. 정말 오히려, 싸고 오히려. 대게가 지금 엄청나게 쌀 때고 저 랍스타 저 딱 저거 얼마야? 이 정도면 키로 100에서 2키로? 그거 10만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단양 가면 그대로 40만원이 되는 거죠? 정신 나가서 모함하지 마. 아니 사람들이 다 농담인 거 알아요. 재밌으라고 한 거.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이제 뭐 먹을 바에는
레이드나 글루 먹는 게 좋습니다. 아. 뭐 솔직한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안 막. 근데 지금 없으니까. 아, 네. 아니, 더 좋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자, 이거를. 네. 시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손바로라 먹이면 이제 여기 지금 브라운이 세 번째.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넘버 2까지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참았다가. 개인적. 네. 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네. 일반 분들이 이제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게 근데 이게 보시면. 와. 이게, 근데 여기를 드시면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먹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보시면 딱 열었을 때 사람 여기 보면 깃밥 같은 거 이거 이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뭐 먹어도 상관없는데 많이 먹으면 띵해집니다. 아무도 다들 모르시는 건가? 전문가가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 다 너무 나도 저 개 칼로 다 깔 줄 아는데 근데 난 가위로는 안 해봤어요. 아 형님 너무 골뱅이는 다 먹어도 됩니다. 아 골뱅이는 아 골뱅이는 다 먹어도 내가 또 속초 사람이어서 골뱅이는 버릴 게 없어요. 이거 뭐 얘는 서해안 거. 그러니까 저희는 동해안이잖아요. 속초 동해안 사람들은 서해안 거 쳐다도 안 봅니다. 아 뻘이 있잖아요. 아 뻘이 흥내난 예 흥내난다 해가지고 저희는 동해안 사람들은 사장님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싸고요. 네, 그리고 서해공이 더 싸고요. 문어고. 네, 문어도 동해안 피문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아. 돌문어 이런 건 뭐 쌉니다. 아. 저희는 안 먹어요. 아. 또 서해에 사시는 분들이 아 거기 그는 돌문어만 드신다고 네. 피문어는 없으니까 네. 물어보면 아 안 즐겨서 맛이 없대. 네.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아. 근데 또 서해 유명한 게 뭐 쭈꾸미, 또 새조개. 뭐 꽃게, 그렇죠. 서해안 또 알아주니까 네. 어종이 또 다른 거죠. 네. 그 단양이나 내륙 지방은 아예 쳐주질 않겠네요 그러면.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마늘하고 쏘가리. 쏘가리가 형님, 쏘가리가 양식이 됩니까? 아 지금 양식 다 되죠. 원래 안 되다가 한 지 좀 됐지. 아. 근데 쏘가리도 양식도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가격도 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량이 딸려서. 근데 양식은 뭐 안 돼요 형님. 이 카메라 딱 벗어나니까 말을 멈춰버리네. 아 진짜 프로시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인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맞아요 여기. 와 요게 팔미는 이거 불에 껍질 그리고 뱃살 이게 아까 얘기한 거 이제 정갱이. 아, 돌돔 껍질. 그리고 이건 도미 마스카라 한 거. 새꼬시도 있고. 여기 도다리도 올라간 거 같은데. 아, 눈빛이. 갑자기 하바드생이 돼버렸어. 어? 하바드생. 하바드. 하바드? 아, 그만 까먹고 빨리 가. 이거 뭐. 중국 온 거 아니죠, 지금? 난 살다 이렇게 많이 자르는 거 처음 보네. 와. 얘가. 아니, 오세요. 요건 뭡니까, 형님? 여기 없는 거 그냥 드셔보시고, 손님이 좀 맞춰보세요. 아, 요건 뭐예요? 네, 딱 봐도 알겠구만.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